4연패에 빠져있는 한화의 글스가 김기중을 선발로 내세워 연패 탈출을 노립니다. 한화의 글스는 어제 경기 종료 후 선발 로테이션 순서인 류현진이 아닌 김기중 카드를 꺼냈습니다. 김기중은 올 시즌 선발과 구원을 기대해 가며 보겠습니다, 오늘. 21경기에서 5승 3패, 6.5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맞서는 삼성은 부상에서 돌아온 데니 레이에스가 복귀전에 갔습니다.